안녕하세요, 샨두키입니다. 제 이렇게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운동할 때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제품들 쓰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 듯 안 한 듯 운동할 때 사실 메이크업을 두껍게 할 수는 없잖아요. 피부에 안 좋으니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반짝반짝 예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깍총. 베이스를 할 건데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자국들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저는 테스트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생얼로 운동 나가기가 조금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비비크림을 바를 건데요. 요게 또 여러분 괜찮아요. 튜브형으로 돼 있고 보면은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요런 컬러예요. 얘가 발라보면 아까 여기 뾰루지 있었는데 바로 잡아줬죠? 이게 붉은기를 진짜 잘 잡아줘요. 제가 지금 약간 얼굴이 붉어졌는데도 지금 쫙 잡히고 있죠? 싹 발리는 것 같아요. 광이 싹 나죠? 진짜 촉촉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중요한 게 피부가 예민한 상태라서 아무거나 바르기가 좀 힘든데 얘는 이렇게 피부가 예민할 때 발라도 지금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붉은 곳에 딱 붉은기가 확실히 잡혀요. 금방. 그리고 제가 턱 주변도 좀 붉은기가 있는데 지금 싹. 보통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잿빛 돌고 얼굴이 오히려 칙칙해 보이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단 광이 너무 예쁘죠? 물광물광해요. 이렇게 피부가 민감할 때는 피부과 병원 전문 제품을 쓰는 게 좋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편한 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비비크림 겸 선크림 이렇게 퍼버벅 바르고 집 앞에 나갈 때나 조깅 나갈 때 혹은 뭐 가볍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실 때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이렇게 민감해지셨거나 평소에 뾰루지 자국 있거나 붉은기 많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비비크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블러셔랑 립을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하거나 뛰거나 이럴 때는 좀 잘 지워지지 않는 애가 좋겠지만 또 너무 뭔가 메이크업을 해보이면 조금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틴트 제형, 포지 틴트랑 차차 틴트.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오렌지 하게 하고 싶은 날은 이걸 쓰고 핑키 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쓰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걸 쓸게요. 이거를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약간 이렇게 문질릴게요. 자연스럽게 톡톡톡 물들여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너무 색감이 많이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너무 뭔가 발랐다는 느낌이 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딱 이 정도로만 해줘도 건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손등에 한 번 더 덜어서 이렇게 또 문질문질 해주고 입술에. 얘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이렇게 뚝뚝뚝뚝 하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서 이렇게 정도만 블러셔 립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포지 틴트 쓰시다 보면은 왜 입가에 이렇게 좀 안 예쁘게 생기는 하얀색 요플레 현상 같은 거 많이 일어나서 요거 안 쓰게 되신다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또 손으로 발라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그런 현상이 거의 안 나타날 겁니다. 꿀팁! 운동하시다가 눈썹이 지워지거나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고 좀 부끄러우실 수 있잖아요. 남의 강한 게 중요하니까 요런 걸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요게 이렇게 앞뒤로 돼 있어요. 젤 아이라이너처럼 생긴 제형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붓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좀 굉장히 땀에 강해요. 정말 아이라이너처럼 좀 단단한 제형으로 돼 있어서 살살살 그냥 정말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약간 눈썹을 심어준다 이런 느낌. 이렇게 베이스만 하면 뭔가 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은 느낌만 정말 살짝 잡아주려고 아이섀도우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이거 두 가지 쓸 건데 얘네가 사실 블러셔예요. 얘네들은 크림치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애들입니다. 발색이 굉장히 연해요. 지금 여러 번 발랐는데 발색이 굉장히 연해요. 요 정도.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컬러를 가져왔는데 먼저 요 연한 컬러로
이 컬러를 살살살 그냥 눈 전체적으로만 깔아줄게요. 이게 거의 정말 연하게밖에 안 나요, 컬러감이. 보이시나요? 살짝만 눈 아래도 약간 이렇게 부한 느낌만 잡아주고, 나는 진짜 가볍게만 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아이 메이크업 끝내셔도 돼요. 저는 이제 좀 더 음영 잡아주려고 좀 더 어두우면서 붉은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살짝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만, 어차피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만. 사실 운동하러 갔는데 뭔가 막 아이 메이크업이 되게 과하게 돼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막 땀 흘리면 눈에도 들어가고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만 그냥 약간 음영 잡아주는 정도만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 타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대로 나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타투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이라인 살짝만 해줄게요. 엄청 발림성 좋아요, 딱 봐도. 자, 저 같은 경우는 펜슬 타입은 요런 약간 이렇게 끝이 뾰족한 브러쉬에 붙여서 사용을 해요. 자, 사실 이 상태에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내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보통은 여기서 그만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오늘은 좀 더 예뻐 보이고 싶다 하는 날에는 뷰러를 좀 더 해주는데요, 이 투명 마스카라를 쓸 겁니다. 이거는 아주 컬링이 아주 잘 되는, 제가 굉장히 자주 소개를 한 애라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사실 운동할 때는 마스카라를 잘 안 하는데 몇 번만 하는 동안은 그래도 뷰러를 해주니까 뭔가 좀 더 초롱초롱해졌죠. 자, 여기서 끝나기 전에 조금 아쉬우니까 뭔가 여기에서, 얘는 사실은 하이라이터예요.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눈 아래 부분에 발라주면은 내가 원래 애교살이 도톰한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데일리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라서 한번 오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진짜 살짝만.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생성이 됩니다. 전 조깅하러 갑니다. 깡총!